방송대 시스템을 더 쉽게,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대 사용설명서 나종입니다. 2017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학업과 일, 가정을 병행하는 방송대 가족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학업을 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휴학과 재입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휴학과 재입학처럼 학적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학칙과 학적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휴학과 재입학이 허용되니까요.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휴학은 일반 휴학과 미등록 휴학, 그리고 특별 휴학까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휴학인데요. 일반 휴학은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휴학을 신청할 때가 대부분인데요. 학기를 등록한 이후 휴학이 필요할 때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기 수업이 시작된 후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해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2018년 3월부터는 조기 중도 포기를 방지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입학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용하지 않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미등록 휴학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휴학은 2학기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아서 휴학 상태가 되어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복학을 해야 하는 거죠. 미등록으로 휴학 처리된 학생의 경우 등록 기간 중에 등록하면 바로 복학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학은 사용설명서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직계가족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자녀 양육 문제, 군 입대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휴학이 가능합니다. 학사 학위 과정에서 좌퇴를 했거나 재적되었다 하더라도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학과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두 번까지 재입학이 가능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꼭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2018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에 방송대가 참가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 방송대는 수험생,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교사 등의 관람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입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17학년도 방송대 관광학과 교수 졸업 예정자 간담회가 지난 12월 16일 본관 1층 카페에서 개최됐습니다. 교수 졸업 예정자 간담회는 학과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교수와 졸업 예정자가 면대면 만남을 통해 학습과 교육, 학과 행사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광학과의 더 유쾌하고 발전된 미래를 그려보길 기대합니다. 우리 대학의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KNOU 미디어랩이 치과 전문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발합니다. 교육 콘텐츠는 전국 치과 전문의 미수련자를 대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KNOU 미디어랩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1호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로 등록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NOU 미디어랩의 첫 수주로 기록된 이번 치과 전문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은 우리 대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KNOU 미디어랩은 우리 대학 디지털 미디어 센터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DMC 웹 스튜디오에서 멀티미디어와 동영상의 형태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MOU에 이어 제작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 전문의 자격증 교육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OU 미디어랩은 1차적으로 100차시 분량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향후 취업의 교육과정 구성에 따라 제작 편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전문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시작을 알린 KNOU 미디어랩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방송대 뉴스 김태은입니다.
서울지역 대학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대 건강상담실. 학우들의 기초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우들이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혈압을 검사하고 콜레스테롤, 혈당 검사가 이어지고 인체의 체수분과 단백질, 무기질, 지방을 측정하는 인바디 검사에 이르기까지 바로 방송대 건강상담실의 현재 모습이다. 여러 가지로 전에 이제 그 건강관리에 대해서 저도 좀 연구를 했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죠. 와서 이제 모든 거 다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상비약도 있으니까 상비약도 잘 처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건강상담실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한 자세 만들기다. 건강한 자세 만들기는 사전 신청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는 물론이고 실제 자세 교정 등의 실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건강한 자세 만들기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 지진 체험을 추가해 지진 대처 방법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저희 건강상담실은 서울지역대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그 학원님들의 기초적인 건강검사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약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 체성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건강상담 같이 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보건 프로그램으로는 그 심폐소생술 교육, 그 다음에 건강한 자세 만들기, 대사증후군 검진 같은 사업을 지역사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지 확인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담실의 교육 프로그램과 건강검사 프로그램은 방송대 학우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학우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건강상담실. 직접 참여해서 배우는 시간은 물론 건강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그 혜택을 지금 누려보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만 되는 겁니다. 저희 방송대 학원님들 바쁘신 때, 생활이 힘들 때 건강을 미리 지키고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 건강상담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건강상담실 화이팅! 브라보 마이 방송대!